자, 여러분들 도착을 했습니다. 와, 여기 보세요. 여기는 바로 춘천입니다. 지금 텐트를 치고 이렇게 안에 들어가서 낚시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렇습니다. 야, 오늘 여러분들 영상 보시면은 아마 이거 빙어, 그냥 겨울하면 이제 국민 낚시잖아요. 겨울어종 이 빙어 낚시 제가 100% 무조건 대박 칠 수 있는 그 조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우, 차가워. 아, 오늘 같이 일하실 일행분이시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쪽입니다. 아, 진짜 오랜만이네요. 오랜만입니다. 2년 만입니다, 진짜. 와. 진짜 2년 만에 왔는데, 야, 장비 보세요, 우선은. 빙어 낚시를 준비하는 유튜버 빙신. 아, 아니, 아니, 아니. 빙어, 아예 빙어이신. 그리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 민물 낚시랑 게임 낚시 올리고 있는, 아, 게임 낚시네, 다시. 네, 게임도 잘하시고 빙어 낚시도 잘하시고. 그리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두곡이 친구입니다. 아, 네, 네, 두곡 씨 친구. 네, 함께 왔습니다. 아, 오늘 장비가 진짜 빵빵해요. 그래서 우선은 장비 다 펼치고 나서 아무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빙어가 왜 나와 있어? 우와, 오자마자 빙어 한 마리 얻었다. 아무튼 제가 이거를 풀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와, 엄청 많이 얻었네. 들었다. 와, 물 들어올 때 기분 좋아. 와, 성공. 아, 이렇게 텐트 치니까 좋다. 이야, 장비 엄청 많아. 우와, 근데 바람이 안 부니까 따뜻하다. 아, 이것도 진짜 얼음 뚫는 그 아이소건가 그거잖아요. 맞죠? 네, 맞아요. 야, 이 장비가 다 있어요. 와, 뚫렸다. 야, 진짜 이게 요즘에 예전에는 그냥 다 끌이나 이런 걸로 다 퍼냈는데 요즘에는 장비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좋습니다, 아주 그냥. 아, 근데 여기 몽골인가? 어디에서는 막 이런데 아이스 피싱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큰 물고기 잡던데. 그 몽골 아니면 러시아일걸요? 러시아예요? 네, 네, 맞아요. 저도 그 인스타에서 봤어요. 아, 그게 러시아구나. 자, 여러분들 낚시하기 앞서서 빙어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빙어는 바다 빙어과 바다 빙어목에 있는 바다물고기입니다. 빙어는 약 한 15cm 전후로 커지는데, 이 빙어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민물고기로 착각을 하시는데 빙어는 바로 바다물고기입니다. 이 바다물고기인 이유 중 하나가 이제 외형적으로 보면 꼬리 지느러미 근처에 기름 지느러미가 있는데, 이 기름 지느러미는 바로 송어라든지 은어라든지 하는 그런 회유성 어종이 바로 주된 바다 물고기의 특징입니다. 이 빙어도 회유성 어종인데 4월달에서 5월달에 하천이나 이런 저수지로 산란하러 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잡아다가 저수지에 이제 방생을 하면서 육봉형으로 민물에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지금 잡으러 온 거예요. 어, 채비. 어, 이거는 견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또 견지 낚시를 좋아해서, 네, 저는 견지 낚시대로 할 겁니다. 아, 그래요? 약간 구식 좋아하시나 봐요. 알겠습니다. 아, 대단하세요. 그 저희는 전동으로. 네? 죄송합니다. 메이드 인 재팬이네. 바로 일단은 제 장비는요, 전동릴이에요. 이 90건은 다른, 이 구닥다리랑은 다른 최고의 이 버튼만으로 끌어올리고 내릴 수 있는 겁니다. 할까요? 제가 무조건 이기죠. 제가 이깁니다. 여러분, 100% 잡는 방법 노하우 1, 경쟁 심리를 유발합니다. 자, 노하우 2입니다. 이게 낚시하기 전에 이 구멍에 이 곤쟁이라고 팔거든요. 이거를 조금 이제 집어 효과가 있어서 미리 좀 뿌려놔야 돼요. 자, 이렇게 한 낚시하기 한 10분 전, 15분 전에 집어 효과를 위해서 좀 뿌려놓으면은 다른 분들이 낚시하는 빙어들이 다 열로 쏠려요. 자, 근데 여러분들 이제 채비하는 거 조금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 노하우가 또 있거든요. 이제 빙어 유튜버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여기 바늘에다가 구더기를 여기 꼈어요.
바늘이 네. 하나 있잖아요. 네네네네. 여기 양쪽에다가 다 낍니다. 한 마리를 두 개 껴요, 바늘을?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끼고 이 구더기를 바늘로 잘라줍니다. 근데 이게 또 조심해야 될 게 이 구더기만 잘라야 되는데 이 낚싯줄이 여기 있거든요. 잘 안 보이겠지만 네. 이 낚싯줄을 자르시면 안 돼요. 네, 이 구더기만 반으로 잘라줍니다. 아~ 반반. 아, 빙어가 입이 작으니까. 그렇죠. 네. 노하우 3입니다. 구더기 하나를 바늘 두 개 껴서 반으로 정확하게 자릅니다. 이게 무슨 공장 같은데요? 아, 시급 5,000원밖에 안 돼요. 아, 시급 5,000원이요? 자, 여러분, 이제 한번 넣어볼게요. 야하, 잡혀라. 아, 근데 수심이 얕네. 여기 좀 보인다. 근데 빙어가, 오, 있어. 왔어. 빙어 있어. 여기 보이세요, 여러분? 지금 제가 눈에 보일 정도로 수심이 얕은데, 저기 아래 빙어 사체가 있었고, 방금 빙어가 지나갔어요. 안 되겠다. 곤쟁이 좀 써야겠어요. 잡았어요? 맞아. 진짜로? 와! 첫 번째 빙어는 제가 잡았습니다. 야! 네? 와, 그 사이즈 이 정도면 아, 큰 편인가요? 네. 이야. 어디서 잡아오셨어요? 바로 앞에서 잡아왔습니다. 왜 여기서 안 잡으시고? 자리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아, 자리 진짜 중요하죠? 네, 자리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여기서 못 잡으시다가 밖에 나가자마자 잡아오셨거든요, 여러분들. 노하우 네 번째. 자리 선정을 잘해라. 자, 그리고 노하우 다섯 번째 바로 풀자면. 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좀 조사를 해야 돼요. 왜냐면 수심이 다 다르거든요. 수심이 깊은 데에 많을 때가 있고 얕은 데에 많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1.7m에서 2m 사이에서 하는데 한번 이렇게 돌아다녀 봐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 혹시 여쭤볼 게 있는데요. 네. 여기 잘 나오나요? 모르겠어요. 이것도 누가 두고 가신 거라서. 아, 두고 가신 거예요? 예, 네, 한 30분 했는데. 아, 30분에 아, 몇 마리 잡으셨어요? 아, 못 잡았어요, 아직. 아, 그래요? 아, 여기 수심 깊어 보이는데 여기 잘 안 나오는구나. 아, 감사합니다. 많이 네. 잡으세요.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안녕하세요. 혹시 옆에 게 있는데요. 여기 잘 나오나요, 여기 포인트? 우와. 3시간 하셔서 거의 이 정도면 엄청나다. 이따가 봐서 일로 와야겠다. 감사합니다. 제가 자리 알아왔어요. 3시간 만에 100마리 정도 잡으신 분들. 저기 가신다고 저기 하라던데. 저기 파란색 앞에. 자. 이 구직과는 다른 이 구닥다리랑. 지금 자리를 옮겼습니다. 근데 왜 저는 안 잡힐까요? 제 생각인데 제 거 바늘이 좀 큰 것 같아요, 느낌상.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보고 있으면 이게 입질이 살짝 오거든요. 이게 살짝 오, 와, 이거 흔들리죠 이거. 근데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 몰라요. 왜냐면 잡히면 많이 흔들리거든요. 지금 아까 전동릴이 살짝 고장난 것 같아서 견진낚시 전통낚시로 전환했습니다. 근데 지금 입질이 온 것 같거든요. 자, 기다리면 오, 움직이죠. 이때 살짝 한번 들어볼게요. 살짝. 원래 빨리 해야 되는데 오, 됐다. 아, 안 잡혔네. 아, 그냥 입질이었네. 왔어, 입질 왔어. 자, 입질 왔어. 오오오. 왔어. 아, 좀 더 있어보자. 그래. 어, 배스 잡혔나? 뭐야, 이거 어디까지 들어가? 과연 정부르님의 첫 번째 빙어는? 있을까? 느낌이 안 나죠? 아, 오! 왔어! 호호! 야, 견진낚시로 올해 첫 빙어를 잡았구만. 야, 감격이라서. 생으로 먹고 싶지만 여러분들 절대 생으로 먹지 마세요. 디스토마 걸립니다. 운 나쁘면 한 마리 먹어도 디스토마 걸려요. 야, 오케이. 아, 또 넣었거든요. 한 5초나 10초 있으면 입질 올 거예요. 보세요. 자, 이렇게 한 번씩 움직여줘야 돼요. 가만히 있는 것도 좋은데 움직여줍니다. 지금 10초 지났는데 이 녀석 빨리 오지. 자, 이런 식으로 그냥 기다립니다. 기다리면 돼요. 진짜 이게 춥잖아요. 이렇게 하고 나서 딱 그 라면 먹어주면 기가 막힌데. 자, 감아 줘볼게요. 지금 한 손으로 하느라 조금 불편함은 있는데 그래도 올려보겠습니다. 짜라란. 오, 쌍거리. 쌍거리. 아, 근데 이거 작다. 애기는 보내줘야 돼. 오케이, 가라 애기야. 야, 아래로 내려가. 아래로.
야 이제 잘 잡히네. 그쵸. 네. 역시 옆에 좀 할 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혹시 자기 자랑. 주주. 아 추워. 그래도 재미집니다. 아 콧물 나온다. 근데 확실히 이게 재밌네. 어우 찌 들어가는 맛이 있네. 아우 맛있어. 한번 감아봐야겠다. 오 잡혔다. 오 야야야야야. 오 야야야야야야야. 오 사이즈 실한데? 실하네? 네 실하죠. 이게 지금 엄청 큰 사이즈는 아니고 15cm까지 커진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실하는 수준입니다. 이게 15cm까지는 커져서 이게 엄청 큰 사이즈는 아니에요. 지금 한 7cm? 그래도 잘 보면 빛깔도 엄청 이쁘고 이렇게 입에 살짝 걸려서 잡히는 거예요. 근데 빙어들은 진짜 연약해가지고 살짝만 떼도 이게 다 찢어지거든요. 바다 물고기의 특징인 여기 기름 지느러미가 여기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아, 굉장히 투명하죠. 이야 제법 많이 잡았다. 다 정부르님이 잡으신 거잖아요. 아 이거 말하시면 안 되는데. 아 이거 제가 진짜 잡은 건데 저 못 잡는 척. 자 다시 견지 낚싯대 내립니다. 이게 여러분들 빨리빨리 한다고 많이 잡는 게 아니고 천천히 좋은 포인트 찾아서 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노하우 다섯 가지 알려드렸잖아요. 그게 사실 천천히 알려드릴까 했는데 처음에 다 알려드렸어요. 그 진짜 중요합니다. 근데 아직 노하우 몇 개 더 남았거든요. 자 보세요 여러분, 넣자마자 또 장난 아니죠. 여기가 지금 자리가 좋은 거예요 여기. 근데 지금 한 마리가 잡힌 것 같은데 이 상태로 몇 번 흔들고 더 있잖아요. 그럼 또 잡혀요. 알아서 이 빙어가 이 챔질을 해주는 거예요 조금씩. 그래서 다른 애들이 이거 보고 또 다른 구더기 보고 또 물어요. 와서 한 마리가 도움을 주는 거예요. 자동이에요 자동. 아 제가 알려드려야 되나요? 아 네네 알려주세요. 장난 이거 이 모든 거 지금 다 떼수리님이 다 알려주셨는데. 아 근데 견지낚시로 뭐로 잡으려고 오셨어요? 제가 제일 큰 거는 누치라고 입술이 좀 두툼한 물고기가 있어요. 아 그 잉어같이 생기네. 아 네네 그 물고기 잡고 있습니다. 아 그것도 크면은 막 80 넘지 않아요? 아 그쵸. 제가 근데 최대한 60 좀 넘는 거 잡아봤어요. 7자는 못 잡아보고. 아가 잡으셨네요? 아 네. 어휴 뭐야 배스가 걸렸나. 이거 왜 이렇게 쭉 들어가. 이 견진낚시가 이게 다 좋은데 이거 잘 감아야 됩니다 여러분. 와 오 엄청 큰 거 잡혔어. 오 마이 갓. 와 이거 한 8cm 넘겠다. 참 신기하죠. 이 바닷물고기가 어떻게 여기 민물에 정착을 해서 번식을 계속 세대를 이어가는지. 여기 정착한 지 한 100년은 됐을 거예요. 한 적으면 한 80년? 어쨌든 어창이 들어가자. 야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방금 지인분이 잡으신 건데 엄청 큽니다. 와 이거 한 10cm 되는데 우와 이 정도면 거의 성어급에 가깝지 않을까 싶은 사이즈예요. 처음에 피라미인가 그랬는데 피라미 절대 아니고 빙어입니다. 지금 약 1시간 정도 한 것 같은데 여기 저희 조가 두 개거든요. 저기 야외에 사는 팀은 지금 한 이 정도 잡았고 그 다음에 실내에서 저희 텐트 안에 사시는 분들도 거의 이 정도 잡았어요. 이거보다 좀 더 많이. 부르님 네. 빙어가 안 잡히는데 어떻게 된 일인가요? 빙어 제가 아까 여기 있는 거 한 50마리를 다 잡았더니 네. 얘네들이 소문나가지고 아, 놀라갖고 도망갔고 쫄았죠. 놀란 게 아니죠 쫄았죠. 아, 입질 왔는데 오랜만에 전화 와가지고 카톡 와서 다 전해 들었나 보네. 얘들이 요즘 애들이 전파 속도가 빨라요 여러분. 네 뭐라고요? 연락할까요? 단톡방 공지 내리세요. 아 네네. 네 정부로 집에 갔다고. 블로그를. 우와 뭐야 뭐 쳤어. 오지 묵직한데? 오. 뭐야. 몇 마리야? 네 마리예요? 다섯 마리. 다섯 마리? 밑에서 빙어가 오 입질 왔다. 어 이제 네 번 됐다. 쌍거리 같은데? 이 구식과는 다른 구닥다리랑. 나 한 마리는 무조건 있어. 아! 자 제가 아까 넣어둔 건데 한 마리는 잡혔었고 그 뒤에 또 자동으로 잡혔을지 한번 볼게요. 따라라라라 따라라라라라라. 와 진짜 대박. 와, 이야, 아 진짜 그냥 걸어놓으면 이렇게 잡혀요 여러분들. 대박이죠. 크, 이겁니다. 빨리 빼세요. 아. 드세요. 우리 떼소리님도 드시고 죽인다.
아 지금 손이 싹 다 얼어가지고. 아 이거지. 아. 아. 와 여러분들 한 시간 뒤입니다. 어 이거 보세요. 우와 여러분들 제가 알려드린 노하우 꼭 쓰셔서 많이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나눔해서 저도 한 몇십 마리 가져 도리뱅뱅 집에서. 자 드디어 완성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딱 진짜 제가 먹을만 집 딱 가져왔거든요. 한 20마리 좀 넘어요 이게. 야 진짜 내가 생각해도 잘했다. 어젯밤에 늦게 도착해서 손질을 했습니다. 비닐 싹 벗기고 내장 다 제거하고 이제 키친타월로 묶기 뺀 다음에 냉장고에 시원하게 보관했는데 비린내 싹 없어지면서 바로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와 와 이거 너무 맛있는데? 와 이거 내가 했지만 이거 아 이거 한 50마리 가져와서 두세 마리씩 막 먹어버리고 싶다. 제가 자취를 그래도 나름대로 한 7년 했거든요. 이 레시피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직접 했습니다. 여기다가 와 이거 바로 막걸리나 소주 한 잔. 여러분들 이번 겨울에 빙어 낚시 그리고 뭐 산천어 송어 이런 것들 꼭 시기에 맞춰서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야 이거 깻잎도 신의 한 수네. 와 엄청 고소하면서 달짝지근하고 매콤해가지고 너무 맛있고 이것도 빙어입니다. 이게 한 10cm 정도 됐던 건데 실합니다. 여러분 큰 게 더 맛있어. 뼈까지 심어 먹어도 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입 대세요 여러분. 아아아 아, 아.